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. 네, 있습니다. 왜 통화하셨습니까? 네?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? 압수수색 제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.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. 압수수색 당했다고요.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.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하기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? 아닙니다.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가 처와 통화,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연락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아니, 상태여서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? 예, 인정합니다.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전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네. 저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.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. 예.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.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. 아니, 거짓말 아닙니다. 이것은 잠깐, 잠깐. 제 처가 매우 정신적,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.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. 그것은 장관 생각이지요.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.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.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, 지금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.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,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, 사실.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검찰이 수사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셔야지요. 방해한 적 없습니다. 장관답게 솔선수범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절대로 전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건 국민 상식이고 검사의 상식입니다. 제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통화했다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? 제 처와 통화하는 와중에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부탁을 했단 아니, 그게 검사하고 결국 직접 통화한 거 말입니다. 아닙니까? 수사에 대해서 청탁을 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.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. 전화했다고.